고백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많이 드리시면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세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또 예리한 것과 같으니 말씀을 들을 때 영공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과 부르는 같은 능력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스겔서 11장 36장 말씀처럼 아버지 새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신 새 영을 받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사람들 아버지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 성령으로 지켜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기 끝에 계시는 분들 창문 좀 열어주세요. 외투를 다 입고 있으니까 창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굉장히 예민해요. 공기에. 공기가 탁하면 제가 이렇게 재채기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제가 좀 예민한 공기에. 공기가 탁하면 저는 벌써 딱 알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항상 다 옷을 입고 계시니까 안 덥다. 안 춥죠? 네, 안 춥죠? 환기를 잘 시켜야 돼요. 코로나는. 네, 공기로 적응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우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한번 해줄까요? 나도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왜 위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못돼요. 찌질한 사람이지, 요즘에. 네.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큰 복.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6편이죠. 주밖에 예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이게 다윗왕의 고백이에요. 제가 성령 받고 항상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시편 16편 2절 말씀을 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눈만 뜨면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나의 복이에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울어요 제가. 예수님이 나의 복이에요. 나의 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은 없어요. 남편도 자녀도 내 차도 집도 그거는 그냥 육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복이지 정말 나의 복은 예수님. 그 고백이 자꾸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시편 말씀 시편 오늘이 며칠이죠? 26일이죠. 26일이면 시편 26편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제가 네, 말씀으로 기도해요. 전에 기도를 막 기도만 했더니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한 시간하고 말씀 한 시간 봐야 되거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따라해주세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됩니다. 아멘. 한 시간 이상 못하면 30분 30분씩 한 시간이라고 매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맨날 회개해요. 목사들은 바쁘니까 막
정말 옛날처럼 막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막 말씀 많이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막 집회 다니고 막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새해부터는 이제 정말 마리아가 되기로 했어요. 막 일만 하는 마르다. 물론 일도 해야죠. 일도 해야 되지만 마리아가 먼저 된 다음에 마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한국 사람들은 일만 해.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안 해. 말씀 안 봐. 그러면 성령 받은 거 다 까먹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으시려면은 네. 아침에 새벽형 인간들은 아침형 인간 있잖아. 아침에 부지런한 사람들. 아침형 인간.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들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왜 일찍 깨워주세요, 어르신들은?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왜 빨리 깨워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깨워주시는데 순종하셔야 돼. 또 주무시면 안 돼요. 저도 회개할 때가 많아. 아, 몸이 막 피곤하니까. 저는 좀 밤에 늦게 야행성이에요, 저는. 밤늦게 기도하고 밤늦게 하는 이 야행성인데 저도 이제 새해부터는 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아침형 인간으로 바꿔보려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침형 인간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야행성은요. 막 2시, 3시에 자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 7시, 8시에 일어나기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일찍 깨워주시는 이유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일찍 깨워주시는 이유는 말씀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아침에 만나주신다니까. 새벽에 만나주실 때가 많아. 아멘? 네. 밤에도 만나주시고 항상 만나주시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아멘. 사모하는 마음 주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새해에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새해에 만나려면 어때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26, 27, 28, 29, 30, 31. 이야, 6일밖에 안 남았어요. 요새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 야, 어떻게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어떻게 이렇게 1년이 빨리 가고 나이는 엄청나게 빨리 먹고.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너무 젊지만 저는 이제 내 모레 60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내 모레 70, 80, 90 바라보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100세 시대지만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네,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도 안 죽고 사는 사람은 살고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 죽고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릴 사람 걸리고 네? 백신 안 맞아도 또 안 걸릴 사람 안 걸리고 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코로나는요 지금 이 시대가 위드 코로나에서 터지는데 방심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한 번씩은 거쳐가야 할 지금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백신을 안 맞았고 코로나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 주님 영상 들어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백신을 안 맞고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백신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맞은 거라니까요. 코로나를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건요. 우리가 옛날에 애기 나면은 애기들한테 무슨 뭐 접종 접종이 되게 많아요. 백신 접종 그게 다 백신 접종이에요. 독감 예방 접종도 사실은 백신이에요. 독감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게 그게 백신 주사거든요. 그럼 코로나 백신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센 사람은 금방 이겨.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면역력 약한 사람은 막 감기 증세가 오고 막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막 아파요. 그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지금 우리 몸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다 양성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할렐루야. 좋은 거야. 백신 맞았다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은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안 되지만 이기면 이기는 자는 백신을 맞아서 뭐라 그러더라? 제가 유튜브에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 보내줬는데 슈퍼! 어? 슈퍼짱이라는 거야, 슈퍼짱! 백신을 안 맞고 코로나에 걸렸다. 네?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건 완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슈퍼짱! 슈퍼! 완전 슈퍼짱!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할렐루야? 네. 코로나 무서워하지 맙시다. 또 너무 두려워해, 코로나를. 우리 교회 오셔갖고 전번에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아 목사님 나 사람 몇 명 없는 교회로 갈래요 막 이래. 나 목사님 나 사람 그냥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로 갈래요. 여기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케어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이 시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어제가 성탄절인데 예, 광고를 안 하고 그래서 성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떡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겠거든요. 예, 좀 모질란 거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1월 말에 또 떡국떡을 빼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섬기기로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금 2부 예배가 너무 꽉 차니까 1부 예배도 좀 이렇게 오셔서 좀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는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야,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친 마리아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하고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고 하룻밤을 자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애가 생겼다.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약혼을 했어. 며느리들이랑 약혼을 했어요. 손도 안 잡았어. 응? 같이 잔 적도 없어. 근데 애가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거예요. 너 파혼해. 응, 바람 핀 그놈 너 바람 핀 거야? 파혼해? 난리가 쑥대밭이다 쑥대밭. 그런데 성령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여기 믿음 좋으신 분들만 계시고 이게 안 믿어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성적인 사람들 이성 굉장히 이성적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어떻게 남녀가 잠도 안 자고 손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냐는 거지. 거짓말이라는 거지. 성경이 좀 이상하다는 거야. 막 따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믿음 없는 분들. 네,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계시지만 이제 어떤 분은 요만큼 계시고 어떤 분은 이만큼 계시고 이제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이 믿어주시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금고자 해. 야, 그러니까 만약에 저하고 우리 남편하고 약혼을 했어요. 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손도 안 잡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남편이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 우리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 야! 파혼이야 이랬을까? 아니 우리 남편 마음씨가 좋아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약혼한 남녀가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은 한 제 생각에는 한 80% 될 것 같아요. 80% 정도는 파혼하고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남자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막 그 여자를 갖다 막 죽일 듯이 막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자기 집안에 자기 여자 집안에다 전화 당장 걸어 땡땡땡 여보세요. 장모님 되실 분이죠. 장인어른 되실 분이죠. 내가 지금 얘랑 지금 마리아랑 약혼을 했는데 말이에요. 얘가 지금 내가 얘랑 손잡은 적도 없어요. 팔잡힌 적도 아니 손은 잡고 그래 손은 잡았어요. 네. 데이트는 했어요. 영화도 보고 다 했어요. 밥도 먹고. 근데 난 절대 이 여자를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 가서 내가 하룻밤을 내 신혼을 아름답게 보내려고 내가 이 여자랑 잠을 안 잤어요. 근데 얘가 지금 임신이 됐어요. 이거 어찌 된 일이에요, 장모님, 장인어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 결혼식, 이 약혼식 파혼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난리 났어요.
집안, 자기 집안에 가서 자기 집안에서도 나 이 여자랑 결혼 못해. 왜? 왜? 어휴, 그렇게 이쁜 여자하고 그렇게 마음씨 착한 네 마리아 같은 여자는 왜 결혼? 얘가요, 나 원래 바람을 핀 것 같아요. 임신이 됐어요. 난리 난리 뽀거지 아주.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많아요. 요즘 시대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드러내지 않냐. 마리아가 망신당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약혼했던 여자가 망신망신을 당하고 그 시대는 뭐 어떤 시대예요? 돌로 쳐맞는 시대예요. 돌로 그냥 맞는 시대라고.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딴 남자랑 말을 펴서 이해됐다? 임신 돌에 맞아 죽는 시대. 율법으로.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는 시대. 가늠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도 점수를 딴 거예요. 어떻게 땄어요? 마리아를 싹 덮어줬어. 마리아가 자기도 헷갈릴 거야. 아마 이게 성령으로 임신이 된 건지 딴 남자랑 말을 펴서 임신이 된 건지 이 요셉도 아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끊고자 해요. 조용히. 말도 없이 소문도 없이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조용히 마리아랑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벌써 아내가 된 거야. 임신이 됐으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헷갈리니까 요셉이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파혼을 할 것이냐 계속 결혼을 할 것이냐 이제 다윗이 요셉이 이제 헷갈리니까 천사가 와서 이제 요셉을 만나줬어요. 요셉에게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한 분이 이쪽으로 오세요. 한 분이 이쪽으로 오시고 떨어져 앉으세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가르쳐주시네 천사가. 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예수가 구원해주십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시고 순종 복종 네. 완전히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순종하고 내어주는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 아 이렇게 천사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 하십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구약 성경의 전체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는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따라해보세요.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은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성경이에요. 아멘. 네.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걸 누가 전했다고요? 선지자들이 예언자이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임마누엘의 뜻은 번역한 즉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한 번 좀 더 열어주세요. 창문을 닫으니까 또 재채기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란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우, 믿음이 참 좋으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순종하실 수가 있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셨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으면은 아마 도망가셨을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어서. 십자가에 누가 죽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못 져요. 무서워서 도망가죠. 가장 큰 형벌이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 형태로 못 박아서 죽이는 게 사형수들, 지금은 사형수들 목 말아서